이경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조심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계속해 오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우고 악한 길을 고집해 나갔습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파괴된 것을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보다 더 우수하게 복구하겠다고 나섰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강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소멸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함께 형제된 이스라엘 백각 지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윈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들을 불로 소멸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적 평가를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과거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밟아나갈 수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불로 소멸하시겠다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일들을 그저 한낱 불장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볍게 여겼어요.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소견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악은 충분히 자제되고 또 통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도덕적 힘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힘을 가진 한두 사람의 지도자들이 저지른 그 악행, 지도자들이 잘못된 그 악행, 더 이상은 바로잡을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산불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산불로 이어진 것, 온 동네의 산을 다 태웠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집도 다 불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들이 망하게 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불장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큰 산불까지 이어졌다는 거지요. 작은 불장난이 번지면서 집과 도시의 거리를 그리고 도시 전체를 태운 것처럼 우리들의 죄도 비슷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고백하고 자제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범죄 하나가 개인에서 단체로 그리고 전 나라를 타락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이 죄의 불씨가 엄청난 초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죄악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악행을 지금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에. 실내 나무에는 말이죠. 가시가 놓쳐 있어요. 저는 어려서 이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산의 뒷산에 올라가면 먹을 것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찔레나무를 찾으면 그 찔레나무에서 연한 두기를 꺾어 먹습니다. 꺾어서 껍질을 벗고 먹어요. 아, 그거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 찔레나무에는 말이죠. 가시가 놓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한 두기를 꺾어서 먹으려고 하다가 가시에 찔린 적도 있어요. 찔레와 가시는 성경에서 보통 사악한 사람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고 쓰여집니다. 이 죄악의 불은 먼저 무엇을 삼키냐면 가시나무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큰 산림에 옮겨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초원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태워버린다는 거죠. 마침내는 온 하늘을 연기로 가득 채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불씨가 나중에는 온 산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점진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작은 타락,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아주 작은 타락이 어떻게 온 나라를 이진경으로 만들었는지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섭회,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소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작은 악행이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만든 것일까? 사실 사람들은 말이죠. 모두 비슷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옆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저한테도 있는 겁니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예, 부정부패가 이렇게 만연하게 되는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예, 그것이 그저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타락하는 거고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후진국일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죠. 후진국일수록 대체로 국민소득이 낮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또 정치가 후진국일수록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부패가 매우 심각하지요. 뭐 우리도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지금이야 그렇게 많이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사회의 지도층이 부패하게 되는 거죠. 사회 안전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회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있지요. 예를 들면 물가지수라든지 인플레이지수라든지 혹은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회 안전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잘못 결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사회의 불안 요소로 그것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의 도덕성 지수입니다. 도덕성 지수가 무엇입니까? 사회의 부정과 불의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수예요. 도덕성 지수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 부정부패로 불을 측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7, 80% 정도가 맞다. 예, 그건 잘못된 거다. 부정부패로 불을 측정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라고 설문조사에 응했다면 그래서 한 7, 80% 나왔다면 그 사회는 어떤 것입니까? 네,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 지수로 봤을 때 사회가
도덕성 지수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돈을 벌면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다 라고 국민 대다수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도덕성 지수는 매우 낮은 거지요. 예. 이 사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한 민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가 되면 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이 몰려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유다 나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왜 남쪽 나라로 자꾸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쪽에 성전도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임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자기 왕권을 이용해서 성전도 만들고 제사장도 임명을 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자기가 만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성전은 북이스라엘 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가 제대로 지적될 일도 없고 그리고 죄악이 치료될 수도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한 일을 불법을 저지른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백성들의 완전함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의 이익을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흥분하고 스스로 도취하고 스스로 만족을 얻는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이죠. 한마디로 불법을 행하면서도 거기에 만족을 얻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 깊은 죄성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도덕적 지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잘못된 한두 사람의 죄가 사회 전체를 불태우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파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으로부터 잉태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 욕심이 자기 자신도 죽이게 만든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에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지우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삶을 멈추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도록 해요. 그렇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 잘못된 방법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죄로 인해서 사회가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가 얼마나 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합니다.
나의 작은 죄가 policy가 되어서 사회 전체가 타락할 수 있고 나라 전체가 부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갑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야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가 죄로 느껴질 때 죄를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숲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삶을 살 때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사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정부패를 해서 축적하는 물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남을 속이고 해하면서 부자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책망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이고 또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정부 상대하에 내라 즉 동족 간의 부자비한 살육은 자기 살을 뜯어먹는 굶주림 여기에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메랑 효과 들어보셨죠? 네, 부메랑 효과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 원주민들이 쓰던 무기라고 해요. 예, 탁 던지면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이 무기를 목표를 향해서 탁 던졌을 때에 예, 목표가 목표에 가서 맞지 않으면 그 부메랑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메랑처럼 결국은 자기들에게 돌아오고 말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이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너도 나도 거기에 투자하겠다. 외국 사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예, 자꾸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땅값이 하늘을 모르고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땅값만 치솟는 것이 아니죠. 물가도 덩달아서 같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았겠죠. 땅값이 오르니까 말이죠. 그런데 남의 집을 얻어서 세 사는 사람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물가도 오르죠. 집값도 오르죠. 방법이 없었어요. 렌트금 자꾸 올려달라는 거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 동네에 오손도손 살던 사람들 불불이 흩어져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많이 회사가 올려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받으니까 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임금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상품의 원가를 높이게 될 것이고요. 결국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서 경쟁력은 떨어지고 말 거죠. 그러면 물건이 비싸게 되니까 어때요? 소비자들이 그 회사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들겠죠. 결국 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레이오프를 할 수 없어요. 회사원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다 함께 살고자 했어야 하는데 자기들만 이익을 보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게 하면 나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게 하면 나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도 죽게 된다는 거죠. 부메랑 효과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윤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내가 벌이게 되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서로 보호하고 또 위에 주어야 할 이웃이 오히려 서로 물고 뜯는 원수로 변할 때 거기에는 뭐예요? 완전한 파멸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거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파멸.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길이 바로 이런 파멸의 길이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움츠려야 됐을 때 거기서 낳은 두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이었어요. 이들은요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다른 자기의 큰아버지들보다도 두 배나 더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조카들이 말이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두 배나 더 받았어요.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두 지파는 말이죠. 다른 지파들보다 두 배로 땅을 더 많이 받았어요. 엄청난 땅을 받았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안에서 두 형제 지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질투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일고가 됐다는 겁니다.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 것이 적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두 배를 받았는데 적다고 생각하고 자꾸 욕심을 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주도권을 쥐게 된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므낫세를 에브라임은 서로 물고 뜯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공격해서 공격 상전의 비극을 빚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들은 하나로도 만족한데 두 개의 목소리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다른데 있는 게 아니잖아. 욕심이죠. 욕심. 끝없는 욕심. 어느 정도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 만족을 멈추지 못하고 더 이상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했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양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많은 생물학자들이 이 공동의 멸망이 멸종이 왜 있었느냐 이걸 연구해보니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공룡들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했다는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공룡처럼 커지려고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욕심 부렸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다 멸망한 거죠. 그들을 가장 가까운 이웃을 돌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먹어치우려고 했던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가 어려움을 나한테 기댈 수 있는 곳이에요. 이웃은 말이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이웃을 모두 먹어 없애버렸던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두 번 먹고 나서고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잘 됐다. 너는 좀 그래도 싸.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결국 우리의 욕심은 자기 살을 물어뜯는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 주위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한 대어 오르죠. 서로 돕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면 언젠가 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을 부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나면 그만이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나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고 잊어버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북이스라엘이 그랬어. 결국은 그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살아야 합니다. 윈윈 해야 돼요. 윈윈. 공부도 혼자만 잘해서는 되는 거 아니죠.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공부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건강한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함께 건강 가져서는 안 돼요.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공존하는 법을 우리는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웃과도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툼을 피하라는 복음의 가르침에 우리는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공존함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경청자가 되어야 되고 또 타인의 신실한 믿음에 관심도 보여줘야만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결단 좋아야 합니다.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야 돼요. 부족한 건 채워줘야 되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줘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이웃과 화목하며 지내십시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